Science is about peer-reviewed evidence. And unfortunately, so much of the evidence that is presented about performance-enhancing drugs has been funded by the World Anti-Doping Authority and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So it's not truly objective scientific evidence. Hulk Hogan은 국내에서도 유명한 프로레슬러 출신 배우입니다. 무려 53년생이신 이 형님. 최근 더블 띠동갑 여성과 세 번째 결혼을 했는데 아 정말 대단하죠. 7년 전엔 떠들썩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모커라는 미디어가 호건형의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비디오를 유출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당시 미국에서 매우 큰 화제였는데 관련해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정도였으니까요. 호건은 결국 승소하여 400억 원에 해당하는 배상금과 고커의 매각 수입 45%를 받게 됐죠. 아, 이 정도면 노린 거 아니니. 자, 그런데 사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호건 형이 아니라 그의 승소를 이끈 당시 변호사인데요. 그의 이름은 에런 디수자. 변호사였지만 현재는 기업가로 활동 중이죠. 옥스퍼드 법학과 출신이자 박사 학위 등 여러 커리어에 빛나는 이 젊은 호주인은 지금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는 중인데요. 그게 뭐냐고요? 그의 말을 빌리자면 비리와 부패에 찌들 대로 찌든 올림픽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Enhanced Games. 향상된 또는 강화된 경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작용됐을까요? Performance Enhancing Drug, 즉 스테로이드와 같은 경기력 향상 약물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리그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번에 본 거고 저것도 봤던 건데 넷플릭스도 점점 볼만한 게 떨어져 가는데요. 서프샤크 VPN으로 접속 국가를 변경하면 해외에서만 볼 수 있는 OTT 컨텐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앱들이 여러분과 관련된 데이터를 필요 이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서프샤크 VPN은 국가정부기관 수준의 견고한 암호화 트래픽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개인정보에 대한 강력한 보안을 제공합니다. 지금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시면 크리스마스 특별 할인과 더불어 5개월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환불 보장도 가능하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 서프샤크 VPN을 만나보세요. 이넨스드 게임즈의 참가 선수들은 경기력 향상 약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용한 약물에 대해 신고할 의무도 없고 관련 검사 역시 없죠. 홈페이지를 방문해볼까요? 대문에 있는 문구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놀랍다 못해 도발적이기까지 하게 느껴지는 이 문구. 스포츠에서 암암리에 사용되는 금지 약물들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인데 과연 이들은 무슨 발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요? That science is real and medicine can really make human beings better. You describe the anti-steroid movement as being anti-science. I hope I'm getting all of these facts correct. Absolutely. But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the Mayo Clinic, the Cleveland Clinic, the UK's National Health Service, they all say anabolic steroids are addictive and that their use can cause a number of health issues, heart attacks, strokes, tumors, kidney failure, psychiatric problems. Why are you so passionate about this and why are you considering it anti-science? Well, you know, science is about peer-reviewed evidence. And unfortunately, so much of the evidence that is presented about performance-enhancing drugs has been funded by the World Anti-Doping Authority and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So it's not truly objective scientific evidence. And I'm pleased to say that the Enhanced Games is a world-class scientific advisory board, including top academics from Harvard and Oxford University. I think our efforts are very fair. Currently at the Olympic Games, and other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the use of enhancements is underground. According to research published by the NIH, 95% of NFL players have used anabolic steroids at some point in their career. It's rife among professional athletes. So wouldn't it be more fair to have an enhanced games on the one side and a natural, slow, boring Olympics on the other? Natural, slow, and boring Olympics. Oh my goodness. 에런 디수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림픽 등에서 실시되는 약물 검사의 목적은 전적으로 그들이 정의 내린 공정성을 위한 것이지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이 절대 아니라고요. 올림픽에는 의무적인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없고 오로지 약물 검사만 있기에 더욱 음성적이며 편법적인 약물 사용을 부추기고 이것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넨스드 게임에서는 선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었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약물의 처방과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지를 엄격하게 확인한다는 거죠. 그는 올림픽 약물 검사에 대해 아직 할 말이 더 많나 봅니다.
그것은 억압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심지어 정직하지도 못하다고 하죠. 전 세계 탑레벨 운동선수들의 50% 정도가 이미 음성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고 있고 극소수만이 검사를 통해 발각되는데 그마저도 특정 정치력이 개입되는 경우라 합니다. 제트기를 타고 다니며 육성급 호텔에 머물고 재벌, 독재자들과 어울리는 IOC 위원장을 직설적으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올림픽의 실제 주역들이라 할 수 있는 선수들은 기본적인 급여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말이죠. 실제 론다 로우지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그녀는 UFC와 프로레슬링 그리고 헐리우드 등에서 성공한 운동선수이지만 베이징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던 2008년 무렵엔 지독한 생활고 때문에 차에서 먹고 자고 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녀뿐만이 아닙니다. 대중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올림피안들은 극소수죠. 아,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올림피안이란 4년마다 개최되는 올림픽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프로운동선수를 말합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에러는 이러한 문제들의 이유가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올림픽의 착취 때문이라 지적하며 이넨스트 게임은 시대착오적인 시스템으로부터 탈피하여 소속된 모든 선수들에게 상금과 별개인 기본급여를 제공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선수 개개인의 우수성을 존중한다는 것을 핵심 가치로 설정했기에 종목을 일단 5개로 추렸고 단체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육상, 수영, 체조, 역도 그리고 트렌드를 반영하여 MMA도 있다고 합니다. 메달은 올림픽과 동일하게 1, 2, 3위에게 수여되지만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에게는 더 큰 최대의 상이 수여된다 하네요. 이미 400명 이상의 선수들이 등록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When are you hoping to get this event on? December of 2024 is when we anticipate to run. Are any top athletes going to do it? They told you. I am pleased to report that we have over 400 athletes who have registered on our website. We have athletes like Christina Smith, Brett Fraser, Roland Schumann, Olympians all around who are on our athletes advisory board. The Olympic Games has had a monopoly on power. Mm. They've run the international sporting world for 120 years. And you want a piece of that action? I want to show the world that there's a better way, not to waste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f taxpayer money every 4 years by building dozens of stadiums, throwing them away, and waste and corruption upon corruption. There is a better way to do sports, and most importantly, to people like Mark, a way to pay the athlete. I represented Britain for 23 years at senior level and went to 5 Olympics, and I abided by the rules. I think people always twist the rules. We've seemed to have safeguards in place. Yes, some people slip through the net. There is WADA, the World Anti-Doping Association, do have things in place. And there still are people out there that do cheat if they choose to, but it's a very small minority. The NFL, the NBA, Major League Baseball have drug testing regimes that are not compliant with WADA. And your argument is if they're all doping, none of them are cheats. That's right, absolutely. It's fair. But how do you stop? How do you stop them dying? Hmm? How do you stop them dying? Clinical supervision, right? So how do people not die from taking pharmaceutical medication? My head tells me that it's completely unsafe, and I think people will abuse it, and people die from taking drugs on a daily basis. Well, we must believe that athletes who are adults with free and informed consent should be able to make choices about their own bodies. My body, my choice, your body, your choice. Enhancements are present in our society. I see you have a coffee cup right there. Mm. Caffeine is the most used enhancement probably in the world, right? And should the government or should some paternalistic sports organization be telling you peers how much caffeine you should be able to drink? All right, Mark. And it's time to shake up the system. It's time to have a conversation about how fast you can. The Doping Olympics coming to a TV screen near you. I'll believe it when I see it. But thank you for coming in. Mark, thank you. 이러한 이들의 행보에 있어 IOC는 논할 가치도 없다 하였으며 주요 스포츠 단체와 반도핑 관계자들은 신체 자율성과 같은 워딩의 사용과 향상된 운동선수로서의 커밍아웃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그들은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다며 지적했고 더불어 위험한 광대쇼라며 비판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넨스트 게임에겐 FBI 부서인 스포츠 및 게임 이니셔티브라는 큰 벽도 있는데요. 에러는 이러한 반대자들의 아랑곳 없이 인류를 위한 과학과 의학의 역할을 일관성 있게 논하며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엘리트 스포츠만큼 좋은 포럼은 없다고 말합니다. 위법이나 불법이 아닌 과학 기반의 스포츠 대회로서 이것은 스포츠의 다음 진화 단계이며 약물의 제한을 없애므로 진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론대로라면 결국 스포츠는 약물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더욱 발전될 수 있고 기회와 성과에 더 균등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막말로 어차피 지금도 몰래 다 쓰고 있는 거 그냥 아예 오피셜로 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들 장난질 못하게 하고 그 돈으로 선수들 더 챙겨주면서 판을 바꾸자 이거죠.
그가 이런 혁신적인 혹은 어이없는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추진하는 데는 그의 조력자들도 한몫합니다. 우선 올림피안들이 계속 충원되고 있으며 과학윤리자문위원회로서 세계적인 석학들도 뒷받침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커리어를 쌓아오며 사귄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이라면 페이팔의 창업자이자 3조 원의 자산가 피터 씰이 있죠. 호건 형이 승소를 하는 데 있어 정의구현이라는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써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앞선 인터뷰에서 나왔듯 NBA, MLB 등 메이저 스포츠의 도핑 검사는 허술하고 형식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가 된 UFC도 최근 유사다와 작별하는 행보를 보이며 본격적인 풀약판의 서막이라는 밈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2024년 12월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에런 디수사의 희망처럼 스포츠와 약물이 하나 되는 미래가 오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 50, 반대 50입니다. 아,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다음 영상에서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UFC와 유사다가 함께하는 동안 도핑 테스트에 걸렸던 파이터들과 약물들을 총결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편집이 거의 다 끝난 시점에 기쁜 소식이 하나 생겼네요. 마디 알케미가 이넨스트 게임즈의 회장 에런 디수자와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줌을 통해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에게 물어보고 싶거나 소통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려서 인터뷰에 활용할게요. 마디 알케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